일단 여러분께서 진학을 하신 이 한국어 학부가 뭘 목표로 하는 존재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네? 네, 뭐 2급 자격증, 한국어 교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부에 진학하시는 분의 거의 90, 한 8% 정도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히고 지원을 하십니다. 2%에 해당하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냥 국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문학 소녀였는데 문학적인 소양을 더 익히기 위해서 왔다 하는 분도 아주 적게는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지원자들께서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왔다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실 때 아셨던 것처럼 네, 우리 학부에서는 한국어 교원을 양성을 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과정이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데 충분한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하는 얘기는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이 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알고 계신 이 한국어 교원을 오늘은 좀 정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 교원. 교원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교사라고 안 하고 교원이라고 했을까요? 왜 한국어 교사가 아니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라고 명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네, 법적으로. 그냥 한국어 교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냥 교사들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인적 자원이에요. 교사는. 그런데 한국어 교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인적 자원이 아닙니다. 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어디서 주는지. 네? 네. 국립국어원에서 심사는 합니다.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 주지 않습니다. 네. 교사들은 교육부 장관이 주는 자격증을 받아요. 2급 뭐 정교사 자격증 뭐 이렇게 해서 교육부 장관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줄까요? 네. 문체부 장관이 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그 기관이 달라요. 여기는 문체부는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서 교사라는 용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넓게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구분이 분명히 돼 있습니다. 교사와 교원 이렇게. 그래서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예전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아니고 특수한 곳에서만 한국어를 가르쳤죠. 그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학당이라고 알고 있는 곳.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최초로 가르치기 시작한 국내에서 한국어를 최초로 가르치기 시작한 곳이 그런 곳이에요.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곳이 가장 오래된 곳이 네, 연세어학당, 연세 한국어학당. 네, 그래서 이제 어학당, 뭐 한국어학당이라는 말이 고유 명사였는데 이게 이제 보통 명사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대학교에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을 어학당이다,
뭐 한국어 학당이다 이렇게 부르는 곳이 많아진 것입니다. 네, 출발점이 다르죠. 출발점이 다른데 그러다가 지금 현재 네, 2015년 현재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그런 공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공교육기관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초, 중, 고등학교에 한국어 과정이 생겼어요. 네, 누구를 위한 과정일까요? 네, 외국인. 외국인인데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 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초, 중, 고등학생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우리나라에. 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KSL 교육 대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어를 외국어로가 아니고 이건 second language예요. 제2언어로 학습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KSL이라고 해요.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에 가면 ESL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죠.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학교, 여러분이 이제 어느 주, 어느 도시, 어떤 마을로 이사를 가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아무데나 보낼 수가 없어요. 네, ESL 교육을 하고 있는 곳만 여러분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ESL 교사가 있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으면 교육청에서 이제 그 학교들에 권고를 해요. 이 동네에 외국인이 왔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ESL 교사를 채용을 해라. 그래서 그 학생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우리는 돈이 없어서 ESL 교사를 고용할 수 없다. 그러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ESL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KSL이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져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는 못하고 있고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ESL 시범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생겨났고 거기에 한국어 교원들이 진출을 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KSL 영역에서는 교육부와 문체부 출신의 교사가 혼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어 교원과 교원과 교사, 특히 한국어 교원과 한국어 교사가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법이 바뀌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현장에서 어떻게 공존하게 될지 그거는 앞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튼 문체부 소속의 인적 자원입니다. 네. 혹시 여기 현장에서 교원과 교사에도 식별 같은 부분이 있을 경우 차별성이라든가 당연히 있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을 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초등학교에 가서 국어교사 할 수 없죠. 네. 이런 것처럼 그 영역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는 갈 수 있는 곳이 네. 제한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KSL 교육 영역으로는 공교육 기관으로도 지금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한국어 교원이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의 종류는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런데, 그래서 교사와 교원은 다르고, 한국어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네, 한국어 교원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네, 한국어는 뭘 한국어라고 할까요?
한국어. 한국어는 뭡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는 우리나라 언어. 네, 좋습니다. 또? 대한민국 언어. 대한민국 언어. 네, 좋습니다. 또? 한국 사람이 나보다서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언어. 네. 네. 그 국어를 네, 우리나 외국인들이 국어를 한국어라 표기하면서 배우는 것이라고. 네. 우리는 우리가 쓰는 우리의 모국어를 국어라고 이야기하죠. 국어. 그래서 우리는 국어라는 교과목을 배웠고 그리고 그 언어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는 국어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면 국어 국문과 이런 곳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네, 어릴 때부터 듣고 말하고 나중에는 이제 읽고 쓰고까지 우리가 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언어, 제일 첫 번째 언어를 우리는 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국어라는 말은 사실은 나라 말이죠. 글자 그대로의 뜻은 나라 말이니까 뭐 일본의 국어 또 중국의 국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말이죠. 네, 그래서 한국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 그걸 이제 다른 나라의 그 모국어하고 구분할 때 쓰는 말이죠. 한국어.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한국어로 말하고 있고 네, 여러분도 한국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교원이 된다고 할 때 한국어 교원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이 되는 이 한국어는 그것일까요? 지금 방금 우리가 말한 그 한국어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뭘 가르쳐요? 뭘 가르치나요? What, what's 맞는데? 네. How's 아니에요? 뭐, 뭘 가르쳐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말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국어로 하고 있는 이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런데 자, 국어 교사가 가르치는 대상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 언어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언어는 국어 교사가 가르치는 언어나 한국어 교원이 가르치는 언어나 같아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현재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네.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똑같은 언어를 가르치는데 국어 교사는 네. 한국인에게 가르치고 네. 한국어 교원은 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똑같은 언어를 가르치는데 똑같은 언어를 네, 한국어라는 언어를 가르치는데 네, 여기 이제 한국어가 있어요. 한국어가 있는데 왜 그동안에 그렇게 수많은 국어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지 않고 네, 왜 새로운 한국어 교원이라는 신분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국어교사가 한국인한테 국어를 가르칠 때는 네. 대상이 모든 환경이나 이런 접하는 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고 네. 한국어 교인이 외국어로 했을 때는 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네, 언어가 네, 아니고 네. 학습을 통해서 네. 네. 어머나, 예습하고 오셨군요.
예습하고 오셨어요. 정확합니다. 지금 키어 핵심어를 지금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핵심어를. 이 한국인은 우리가 언제 그 부모님한테서 이렇게 자 한국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있는 언어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죠. 한국어는 조사가 있는 언어야. 이런 설명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어떤 소리로 말을 걸었고 그걸 내가 터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창하게 이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문자는 열심히 우리가 외우고 받아쓰기 시험 보고 받아쓰기 시험 낙제해가지고 재시험도 보고 이러면서 문자는 그렇게 어렵게 터득을 했지만 이 언어를 말로 사용하는 데는 네, 우리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지 않고는 누구나 다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게 한국인에게 이 한국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국어 교사가 한국어의 근본적인 것, 한국어가 왜 그렇게 생겨 먹었느냐, 왜 그런 구조를 갖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국어 교사가 한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목적은 한국어를 더 정확하고 품위 있게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국어 교육을 합니다. 국어 교사들이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말을 바르게 써야 한다. 더 잘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더 잘은 품위 있고 정확하게 해요. 네. 그런 언어를 정말 품위 있게 잘 사용하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 국어 교사의 목적이라서 우리는 뭐 그 이와 가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걸 규칙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네. 어떻게 글을 잘 쓸 것이냐. 네. 어떻게 글을 잘 이해할 것이냐. 얼마나 다양한 글의 종류가 있느냐. 뭐 이런 걸 우리는 훈련을 받죠. 그게 이제 국어 교육에서의 이 한국어 교육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당연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한국인에게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한 그 왜 그러지? 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 한국 사람은 그렇게 써.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직관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을 국어 교사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 그 위의 것을 교육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모국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은 네.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은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죠. 없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어요. 직관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의 접촉이 있어야 되죠. 네. 접촉이 있어야 되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그것에 들어가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언어에. 그래야 이제 직관이 생기는 거죠. 직관이. 네. 이 직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야 돼. 그 나라에 가서 배우는 게 최고야. 그냥 생활 속에 부딪히면서 배우면 돼. 네. 실제로 그래요. 한국어를 교실에 가서 배우지 않고 한국에 오래 산 네, 분들 이주 노동자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읽고 쓸 줄 모르지만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아 그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 한국 사람들 그렇게 써. 그냥 외워. 그분들도 동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직관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감각적으로는 아는데 분석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 받아들인 규칙이 굳어져서 항상 틀리는 표현이 있어요. 네. 우리 옆집에 뭐 아흐메드 아저씨, 그 아저씨 한국말 정말 잘하는데 들으면 항상 틀리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틀렸는지 몰라요. 왜? 그냥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리고 고칠 필요도 못 느껴요. 의사소통이 다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직관의 문제예요. 그런데 모든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울 수는 없죠. 네. 그리고 그렇게 생활 속에 부딪히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오랜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고, 네.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른 접근. 그게 이제 외국인에게 이 언어를,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치면 직관이 없어도 한국어를 제대로 학습해서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 전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어 교원이에요. 그럼 이제 한국어 교원이 이 사람이 한국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네. 국어 교사와는 다른 시각으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언어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네, 이 외국인에게 한국말을 잘 학습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한국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이 여기 교육과정 보시면 답이 있어요. 맞습니다. 교과목 앞에 그런 말이 있죠. 한국어 앞에 저런 토가 달려있는 교과목들이 있어요. 외국어로서의 라는 토가 달려있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그러니까 이 한국어를 한국인에게 의미 있는 그 한국어가 아니고 네, 낯선 언어, 낯선 언어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어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이건 네,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네. 그래서 국어교사는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한국어 교원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아, 똑같은 말이다. 이 언어나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구분을 하고 있죠. 구분을. 같은 말인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시각에 따라서. 모국어로 바라볼 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외국어로 바라보는 한국어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왜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쓰는데? 왜 이것과 이것이 다른데? 거기에는 왜가 있어요. 왜? 모국어로서는 당연하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외국어에서는 왜가 있는 거죠. 왜? 그래서 이 언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제 여러분이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한다면 한국어를 외국어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외국어로 바라본다는 말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면 안 되죠. 그 당연한 게 왜 그런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 첫 학기에 아마 많이 힘든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첫 학기에 지금 첫 학기이신 분들 오늘 많이 오셨잖아요. 네. 첫 학기에 학습의 목적은 모국어로서의 한국어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다른 건가? 아, 다르구나. 가 되면
학기 말에 아 다르구나 이게 되면 목적 달성하신 거예요. 목적 달성하신 겁니다. 네. 지금 그 뭐가 당연한 거고 뭐가 당연하지 않은 건지 지금 감이 잘 안 오시죠?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질문 많이 하잖아요. 질문 많이 하는데 이제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 설명이 초급은 정말 쉬워요. 초급 가르치는 건 한글 가르치는 게 이제 좀 에너지 소모가 많고요. 왜냐하면 따라하게 해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치는 시기에 한국어 교사들이 군것질을 굉장히 많이 해요. 쉬는 시간마다 들어와서 뭘 먹어요. 허기지니까. 계속 말을 하니까요. 네. 그런데 초급의 또 기쁨은 성과가 금방금방 나타나죠. 마치 그 갓난 아이들 네 자고 일어나면 키가 커 있는 것처럼 주는 대로 빨아들여서 말이 쑥쑥쑥쑥 표현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성취감을 많이 느껴서 교사들에게 보상을 많이 주죠. 그런데 또 가르치는 수업 준비는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도 아주 많고 그리고 대체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수업 준비에 있어서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급으로 가면 거기부터 이 선생님이 한국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초급에서는 단문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연결어미 같은 걸 공부를 하면서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비슷비슷한 말들이 참 많아요. 비슷비슷한 말들이. 처음에 외국인 학생들이 오면 이제 반배치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필기시험이 있고 인터뷰가 있어요. 말하기 시험이. 근데 말하기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그런데 답이 뭐 다양할 수 있지만 뭐 주로 많이 나오는 답들이 있어요. 네, 한국을 좋아해요. 네, 이런 답이 있어요. 또는 뭐 가수 누구를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뭐 이런 한국 문화와 관련되는 뭐 이런 게 있기도 하고 최근에는 네 한국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여자친구가 한국인이에요. 물론 여자친구만 아니고 남자친구도 있죠. 네,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이에요. 뭐 여자친구가 한국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초급이냐 중급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연결어미를 쓸 줄 아느냐 모르느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여자친구가 한국 사람이니까 공부해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인터뷰를 할 때는 그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이거든요. 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왜 한국어 공부해요?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공부해요. 왜 웃으세요?
괜찮아요? 두 개 답변이 다? 어머, 그런 사람도 가끔 있죠. 네,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 이 두 개의 답이 다 자연스럽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약간 한국어 직관에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네. 자, 이 말은 네. 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매우 어색한 말입니다. 어제 그 사람 왜 회의에 늦었대? 아프니까 늦었대. 아파서 늦었대. 아파서 늦었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왜요? 왜 아프니까 늦었대는 안 돼요? 아, 이유를 먼저 말해. 다 이유인데요. 아팠어요. 아팠어요. 의문형이요? 저 의문형은 아닌데요. 아, 뒤에 뭔가 내용이 빠진 것 같다. 네, 어색한. 네, 어떻게 해요? 이유가. 이유가 원인에 대한 것은 서라는 네. 조사가 맞는데 네. 이니까는 이유나 원인에 대한 대답을 때 쓰는 조사는 아니니까. 아, 일단은 저거는 조사가 아니에요.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저건 연결어미라고 해요. 어미예요, 어미. 어미인데 사실은 다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예요. 네. 그런데 사용하는 맥락이 다릅니다. 이거 다 왜 대답할 수 있는 건데 니까 하고 아서가 뭐가 달라요?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왜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표현이 한국말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물어봐요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를 안 했다면 아 그거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다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외국인은 난 괜찮지 않은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다 똑같아요? 아, 그럼 난 이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되겠다. 머리 아프게 다 공부할 필요가 없지. 똑같은데 하나만 쓰면 되겠네. 전략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니까를 써야 하는 이유 설명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아서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는 니까를 써야 가장 자연스럽고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는 이런 거예요.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왜 그런지, 왜 다른지, 그럼 언제 니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언제 아서를 사용하면 자연스러운지를 구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한국어 교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도 계속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게. 그리고 계속 규칙을 발견해야 돼요.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리를. 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쓰니까 그냥 외워. 이건 우리 옆집 아흐메드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한국어를 잘 쓸 줄은 알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보통 한국 사람이나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한국어 교원은 그렇게 얘기해 주면 한국어 교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아, 그건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쓰고 저때는 저렇게 써야 정확하게 내 뜻을 전달할 수 있다. 이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 한국어를 외국어로
바라보는 훈련. 네. 나에게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 머릿속에 네, 작동이 되는지. 아까 우리 직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직관인데 그 직관을 직관에 있는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원리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국어 교육에서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외국어로 우리가 이 언어를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에게 첫 번째 숙제를 드렸어요. 한국어를 이제 외국어로 바라봐야 한다. 자, 그러면 한국어 교원이 한국어를 가르칠 때, 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국어 교육에 있는 한 우리가 이제 가장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자, 그럼 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네. 방금 얘기 들으니까 문법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아, 니까와 어서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가서 찾아봐야지 하는 분이 계시면 정말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무튼 문법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또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단어. 네, 단어. 문법, 단어. 네, 또 발음. 네, 또 문화. 왜요? 왜 문화를 공부해요? 아, 네. 앞으로가 기대돼요. 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문법, 단어, 발음 모두 다 무엇과 관련되는 거냐면, 네. 한국어의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국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언어이냐. 그래서 한국어의 구조. 그게 이제 문법이죠. 네. 한국어의 단어. 그리고 한국어의 소리, 이게 이제 발음이고. 그래서 한국어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해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문화 이야기 하셨어요. 네, 문화. 문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언어는 문화다. 네, 라는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언어,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하고 같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언어가 문화에 속하느냐, 아니면, 문화가 언어에 속하느냐, 무엇이 무엇을 네, 포괄하느냐에 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논쟁이 많아요. 논쟁이 많은데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언어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를 따로 갖고 있다는 거. 그런데 문화가 이렇게 계속 지속 발전되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인간들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화의 발전이 있는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태초에 무엇이 먼저냐를 따지기 이전에 언어와 문화는 서로 공생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것도 집단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가 그래서 동양 문화, 서양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동양 문화권 사람들끼리는 물론 국가마다 다 다르지만 비슷한 게 있어요. 특히 서양 문화권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동양은 동양끼리의 뭔가 있고 서양은 서양끼리의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한자 문화권이냐 한자 문화권이 아니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는 집단에 따라서 다른데 그 집단의 무엇에 따라서 다르냐 하면 물론 종교도 영향을 끼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어적인 유형에 따라서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 안에서는 직관적인 그런 문화가 많이 비슷한 면들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정신문화도 있고 생활문화도 있고 뭐 물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언어가 실행이 될 때에 언어가 실행이 될 때, 즉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할 때 그때 언어적인 요소들이 함께 작용을 하게 돼요. 함께 작용을 합니다. 네. 한국어를 글자로만 배운 외국인이 많이 있죠. 지금도 이제 해외에서는 네. 그냥 책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처음 와서 낯선 광경들 많이 경험을 하게 되겠죠. 네. 책으로 배웠던 한국말하고 실제 한국 사람들이 쓰는 한국말하고 다른 것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요. 네. 첫 번째가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네. 인사를 책으로 배운 서양인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하지 않으니까, 네. 유창하지 않으니까 이제, 네. 그렇게 띄엄띄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입만 말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고개를 우리는 이렇게 숙이잖아요. 고개 숙이고, 이게 그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태가 달라집니다. 두 손을 공손히 앞으로 이렇게 모으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인사를 하죠.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인사말의 행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고개도 같이 네, 숙여줘야 이게 이제 안녕하세요가 제대로 사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도 저희가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한국어를 가르칠 때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했어요. 그럼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만 가르치는 것이 소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문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비언어적인 요소도 한국어 교육의 영역에 포함이 돼요. 네, 몸짓, 손짓 뭐 이런 거. 네, 태도도 다 포함이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뭐 이런 걸 네,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한국 문화. 네. 자, 한국어 교원이 외국으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어 자격증 따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에서 심사할 때 영역별 이수학점 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영역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자, 이런 것과 관련되는 영역이 있어요? 1영역. 네, 1영역이죠. 1영역. 1영역에서는 한국 어학. 네, 한국 어학에 관한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어학을 해라. 그러니까 한국 어학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말은 한국어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한국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어의 규칙, 한국어의 뭐 소리, 한국어의 단어 이런 것들을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1영역에서 해야 하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때의 이 한국어는 어떤 한국어냐 하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전 그 대학에서 국어 교육이나 아니면 국어 국문학 공부하신 분들 그 과목 인정을 할 수 없다.
전에 언어학의 이해를 배웠으면 여기에서도 언어학의 이해를 공부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이 되는 전공에서의 한국어는 그냥 모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아니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예요. 한국어학의 이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어의 문법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에서 강의하시는 모든 국어학 관련 강의 교수님들은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하셨던 분 제일 많고요. 현장에 계시다가 이제 그 연구자의 길로 돌아서신 분들, 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어학에 관한 얘기를 하시더라도 그 안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관한 시각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어학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한국 문화. 있죠. 사 영역이에요. 네, 일 영역이고 이건 사 영역이고. 네. 근데 아 이거면 되지 또 뭘 공부하라고 해? 네. 이 영역에서는 네 일반 언어학하고 응용 언어학 이걸 하라고 하죠. 네. 아니 한국어에 대해서만 알면 되지 왜 이 일반 언어학은 왜 하라고 하는 건가? 필요 없는데. 필요 없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르칠 학습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이제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아까 간단하게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외국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죠? 외국인이라고 할 때 뭘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느냐 안 쓰느냐? 네, 가장 정확한 얘기예요. 국적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이 언어 교육에서는 그 사람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대부분 외국인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부에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거주 국가를 보면 이번 학기에는 아직 분석을 안 해봤어요. 지난 학기에 24개국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한국어로 분명히 한국 이름이고 한국어로 밴드 활동 다 하고 수업 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저는 한국 국적이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들 있죠. 법적으로는 외국인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따기 위해선 그분들은 토픽 6급 시험 합격해야 돼요. 외국인은 토픽 6급 합격증이 있어야 교원 자격증이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어가 모국어예요. 모국어인데 국적은 외국인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험을 보셔야 돼요. 이중 국적자라면 괜찮지만 한국 국적을 난 버렸다. 그럼 법적으로 외국인이라서 토픽 시험 6급 합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에게 사실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역으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난 외국에서 태어났고 외국에서 자랐고 한국어가 굉장히 편치 않은 그런 외국어인데 나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동포들 중에 있어요. 특히 일본 지역에 가면 네, 제1동포 이제 4세들이 성인이 돼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4세, 5세들이 이제 20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이런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법적으로 한국어가 외국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은 국적 개념이 아니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제1 언어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성인이거든요. 성인.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언어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한국어를 받아들일 때 그 언어가 자꾸 옆에서 간섭해요. 왜 외국어 교육은 조기 교육이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아직 이게 뭔가 완전하게 자리를 다 잡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외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면 그 언어를 쉽게 받아들인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성인들은 이미 모국어의 틀로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콩글리시가 나오는 거예요. 콩글리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어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외국인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언어의 구조가 한국어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면, 아, 그럼 이런 머리의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한국어는 이렇게 설명해주면 훨씬 잘 이해하겠다. 그런 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영역의 교과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언어학이라고 하면 모든 언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냥 언어라는 것의 기본적인 틀. 그건 이제 여러 나라 언어의 공통적이라고 보고, 아, 어떤 말을 모국어로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언어학의 이해가 언어 그 자체에 대한 거니까 언어학의 이해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모든 언어가 갖고 있는 속성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거든요. 언어들이. 네. 한국말하고 똑같은 언어는 없습니다. 비슷한 언어는 있죠. 구조적으로. 네. 유형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군을 이렇게 막 나누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해서 이렇게. 네. 그러나 완벽하게 똑같은 언어는 없어서, 네. 이런 공부를 이 영역에서 하는 거죠. 언어와 언어를 대조하는 거예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일본어와 한국어는 일본 사람이 한국어 배우기 굉장히 쉽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같지는 않아요. 그럼 무엇은 같고 무엇은 다른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교사가 알고 있으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언어권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 줘야 그 사람이 쉽게 한국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이제 1영역, 2영역, 4영역이 이렇게 필요가 지금 생긴 거고요. 이것은 모두 다 네, 매우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그런 영역들이죠. 네. 그래서 한국 어학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언어학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해만으로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 앞에 서는 거죠. 사람 앞에 서고 그 사람이 교육 이전에 못했던 것을 교육 이후에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차시에 이제 1주차 공부하셨죠. 들어가기 거기 보면 학습 목표 있잖아요. 학습 내용이 있고 학습 목표가 있어요. 학습 목표가 다음 주부터 잘 보세요. 과목마다 아마 기술된 형식이 약간씩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 학부의 학습 목표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걸요. 끝이. 네. 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뭐 한국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학습의 목표예요. 배워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하는 목적은 뭐예요? 한국어를 할 수 있게, 한국어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나는 알고 있는데 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가. 네, 한국어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한국어 발음을 잘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래서 이 이해하는 내용을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훈련시킬 것인가, 대상을 훈련시키기 위한 네, 방법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대한 방법 공부하나요? 한국어 교육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죠.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방법. 네, 이게 3영역이에요. 3영역. 3영역입니다. 3영역에서는 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한 그 위에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방법들을 논의를 해요. 그래서 방법론에 대한 공부는 일단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실행을 해보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온라인 교육의 한계로 네. 문법 교육론, 그러면 문법 교육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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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여러분이 실제로 훈련을 하는 방법을 실행을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쉬움의 뒤에 아, 그 방법을 실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시만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그런 방법을 실행을 훈련을 해보셔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것은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5영역의 교과목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육 실습을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마지막 학기에 수강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안내를 드린 거예요. 왜? 이런 준비가 돼야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영역이 설정이 됐고, 다섯 개 영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잠시 쉬고, 각각의 교과목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학년이 있어요. 학년이 있는데 우리가 권장 학년이라고만 해놨습니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사이버 대학은 학기 구분은 있지만 학년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교과목을 이런 학년에 권장합니다. 예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학년을 무시하고 과목을 선택하셔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나 교육과정이 저학년일수록 기초적이고 좀 수월한 거,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렵고 복잡하고 응용이 필요한 거, 이렇게 이제 배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영역이 있죠. 영역은 아까 우리가 봤던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다섯 개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교과목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구분이라고 해서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이 있는데, 우리 학부의 전공 필수는 전공 필수만 들으시면 1영역, 2영역, 4영역 해결이 그냥 돼요. 그렇죠. 5영역까지. 전에는 이 필수를 없앴었어요. 한때. 왜냐하면 그냥 선택권을 주자라고 그랬더니 정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과목을 들어서 나중에 졸업할 때 자격 요건을 이제 갖추지 못하는 분도 나오시고 꼭 필요한 과목인데 그걸 안 듣고
주변 과목만 다 들어서 영역 이수 학점을 채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질 관리를 위해서 필수를 줬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필수는 어쨌든 다 들으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1학년에 있는 교과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학년에 있는 교과목 중에 한국어 어문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과목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네, 교과목에 대한 안내가 나와요. 네, 이 교과목에 대한 안내를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네, 과목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어문 규정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계속 배웠던 겁니다. 맞춤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띄어쓰기의 규칙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부터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예절이 있느냐, 뭐 이런 것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는 우리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공부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교양을 갖춘 네, 우리말을 품위 있고 정확하게 쓰는 교육을 국어 시간에 계속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이어야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부분이 많이 자신이 없으시죠? 저희 배울 때 어문 규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바뀐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맞춤법이 계속 바뀌죠. 네.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가 계속 이해만 요구받았고 네. 이걸 실제로 쓰는 훈련을 많이 안 받아서 머리로 알고 있는 건 사실 쉽게 잊혀지거든요. 내 몸으로 익힌 거는 오래 가는데 머리로 이해한 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사용법 등등에 관한 걸 가르치고 있어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말을 정확하게 쓸 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말을 외국인에게 가르치겠어요. 근데 실제로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외국인들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제 TV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무슨 뭐 비정상회담 이런 데 나오는 친구들. 네, 그 정도 수준이 되는 학생들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 더 정확하게 써요. 맞습니다. 그 친구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띄어쓰기 맞춤법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잘못 쓰인 글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오류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언제 올 거야? 아, 이따가 3시까지 갈게. 갈게. 틀린 거예요? 네, 갈게. 이렇게 써야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네, 외국인 학생들이 더 정확하게 써요.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을 가르쳐줘요. 야, 이거 틀렸어. 고쳐. 이렇게. 네,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네, 한국 친구들을 네, 가르쳐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어 교원이 되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이 어문 규정 정확하게 쓰실 줄 알아야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마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전공 필수로 해놨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강의 그 실습, 수업 실습 하실 때 강의안이라는 걸 내요. 수업에 대한 설계서. 네, 이걸 내시는데 거기서도 맞춤법 띄어쓰기 오류는 굉장히 엄격하게 봐요.
네. 그래서 맞춤법 띄어쓰기가 정말 엉망이다. 그러면 통과를 할 수 없어요. 통과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누구 왔어? 기다리시라고 그래. 네. 우리 학부는 이렇게 애들 데려오셔도 돼요. 네. 친해요, 저하고. 네. 뭐 얘기했죠? 까먹었네. 아, 예, 예. 그래서, 띄어쓰기 맞춤법, 정말 엉망이다. 그러면 통과를 못 하시고, 거기서 그 과목 이수를 못 한다는 얘기는 졸업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네. 졸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맞춤법 띄어쓰기 공부를 네,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도 네, 품위있고 교양있게 한국어를 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했던 공부를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 그동안에 몇몇 개는 맞춤법이 달라졌구나. 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한 기초 교과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초 문법이라고 있어요. 한국어 기초 문법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이전 대학에서 국어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 예를 들면 이공계, 상경계열, 이런 전공을 하셔서 나는 정말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한국어나 국어에 대한 생각을 할 기회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 또는 외국인처럼 한국어를 배우긴 배웠지만 문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본 일은 없다. 그래서 문법 용어, 조사인지 어미인지 이게 뭐 관용어가 뭔지 뭐 동사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없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 문법의 매우 기본적인 내용만 강의하는 교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택. 너무 쉽거든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법 용어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 과목을 수강을 하시면 문법 용어에 대해서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국어의 문법, 정말 이건 제3 외국어다 하시는 분들은 저 과목을 수강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이 영역으로 언어학의 이해가 있습니다. 언어학의 이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기본적인 속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 영역의 세 번째 교과목인데,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라는 말이 교과목이 있는데, 이건 네, 아까 발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던 분 계셨죠? 네. 어렵게 말하면 한국어 음운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발음과 관련된 이제 음성 체계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그런 이제 규칙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교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발음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알아야 하나 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문자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한글을 가르칠 때도 한글을 한꺼번에 가르치지 않아요. 소리의 확장의 원리에 따라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분화가 되는지, 이 소리와 저 소리가 발음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 학생이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발음을 못하는 발음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 우리말에 없는 소리예요. 뭐 영어 발음할 때 F 소리나 TH, 번데기. 번데기 소리 이거 우리 잘 못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말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말에 없는 것을 소리를 내려면 내가 입 어디에
무엇을 사용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그 소리가 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의 소리를 정확하게 낼 줄 모르는 학습자들. 왜냐하면 모음과 자음의 체계가 우리말하고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모음이 우리보다 수가 적은 나라일수록 더 그래요. 네. 모음의 수가 적으면 소리를 다양하게 내지 못하는데 우리말은 모음이 수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소리를 어떻게, 입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혀를 어떻게 해야 이 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네,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중국어는 성조가 있고 한국어는 성조가 없죠. 성조는 없으나 우리말이 네, 문장의 어디를 강하게 하고 어디를 올리고 어디를 느리고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매우 달라지죠. 똑같은 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세 개 음절이 있어요. 사, 랑, 해. 삼음절로 된 네, 소리가 있어요. 저걸 어떻게 소리 내느냐에 따라서 저게 다정한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비난이 될 수도 있고 조롱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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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저게 모두 어디에서 다루냐 하면 여기서 다룹니다. 여기 어감의 변, 어감의 문화, 어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어에서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발음, 그러면 아, 어, 오, 우, 으, 이 이런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문장 차원에서의 또는 대화 차원에서의 언침 형태소, 이런 운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여기에서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소리의 현상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여기에서 다루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어 교육에서 나는 발음 교육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들으시면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과목 중에 네, 여기 처음으로 3영역 교과목이 나옵니다. 사실 3영역은 방법론에 관한 거라 1, 2학년에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 내용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방법을 다루는 게 순서라서 3학년부터 이제 방법론이 나오는데 여기는 방법론에 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공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그것에 관한 개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에서 무엇을 다루느냐,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짧게 맛보기로 여러분에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목 하나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단,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죠.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1 영역부터 5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련되는 내용이 저기에서 다 골고루 네, 언급이 되고 다루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목을 수강하시면 아, 내가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공부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는 교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전공 필수로 지금 들어있습니다. 근데 2학기에도 이 과목이 개설이 되는데요. 두 번 들으시는 건 아니고 2학기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한 번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과목 중에 보면 지금 4영역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한국 문학의 이해. 근데 이번 학기에 이거 안 열렸죠? 네. 왜 안 열렸을까요? 수강 신청하는 게 맞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강의 평가가 안 좋았어요. 작년에 강의 평가가 안 좋아서 네, 안 열었어요. 네. 강의 평가가 여러분이 이제 학기 말에 시험 보시고 나서
강의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강의 평가가 교육과정 운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우리가 그 과목을 폐지하기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네, 폐지하기도 하고 교수님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운영을 한시적으로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강의 평가는 꼭 해주셔야 돼요. 꼭 해주시고 매우 신중하게 해주세요. 네. 10점 만점인가요? 아니요, 그게 만점은 없고요. 만점은 없고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항목에 따라서 배점이 달라요. 이거 보니까 대충 대부분이 한 5점 몇 대. 척도가 있어요. 척도가 있고요. 그 척도는 여러분 보시는 것만 있고 저희가 항목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높여서 보고 있어서 저희가 분석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냥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게 해주시면 돼요. 솔직하게. 네. 몇 점 정도의 평가가 되는 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상대 평가예요.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기에 최하 몇 퍼센트 안에 들면 저희가 안 열어요. 네,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네, 고민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그냥 정직하게 해주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의 이해는 한국 문학 전체 영역을 다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고전 문학부터 현대 문학까지 골고루 다 다루고 있어서 예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 현대 문학, 고전 문학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대충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에 한국어 교육과 언어 교수 이론이라는 3영역 교과목이 있습니다. 언어 교수 이론은 언어를 가르치는 이론에 관한 것이에요. 뭐 교수법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는데 효율적이다라고 많은 언어학자나 언어교육자들이 주장한 그래서 사용이 되고 있는 언어교수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습자에게 이런 내용을 교육할 때는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영역의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 뭐 문법을 교육할 때, 발음을 교육할 때 뭐 여러 그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것의 토대가 되는 이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관한 공부를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이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발음 교육론에서 왜 저런 방법을 끌어다 썼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학년 교과목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1학년에 있는 교과목은 이론 중심이죠. 이론 중심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학점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국어학부의 그 1영역이나 2영역 교과목들을 다 들으시면 참 좋겠는데 3학년 같은 경우는 여력이 없으실 거예요. 여력이 없으시고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네, 다른 학점, 다른 학부의 교과목을 들으시는 것보다 전공을 이수하시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보면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학년을 보면은요. 네. 2학년 과목 중에 네. 이번 학기에 개설이 됐어요. 한국어 단어의 이해입니다. 한국어 단어의 이해는 아까 우리 서두에서도 교사가 뭐 알아야 되느냐? 한국어 단어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죠. 네. 어휘력 만 갖추고 있어도 문법 능력이 기초 수준인데 어휘력만 잘 갖추고 있어도 굉장히 그 말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교사의 눈으로 보면 수준이 제각각이에요. 초급도 있고 중급도 있고 고급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초급, 한국어 초급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버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보면 물론 그 사람이 인지도가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단어는
단어 실력이 있어요. 한자 어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 사람. 그러니까 문법 표현 수준은 정말 초급이에요. 그런데도 고급 수준의 학생하고도 이게 언어로 또 말싸움도 되거든요. 결국은 단어 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언어 교육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이 여기에서는 그 뭘 하느냐 하면 이 단어에 의해서는 한국어 단어가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한국어 단어의 형성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 단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이걸 알면 우리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네, 어휘력 증진을 위한 방법을 전수할 수 있어요. 방법을. 그러니까 단어 확장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교육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이 붙으면 그 앞에 말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 뭐 이 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처럼 우리말도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단어가 확장되어 가는데. 그런 원리를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교육에서 우리가 네, 내용을 가르쳐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단어를 가르칠 때도 단어의 의미, 이건 무슨 뜻이다. 이것도 결국은 내용을 가르치는 건데 우리가 그 외국인이 알아야 하는 한국어의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일정 기간의 교육을 마치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학습 전략을 가르쳐줘야 돼요. 혼자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이거요. 학습 전략을 가르쳐줘야 돼요. 학습 전략을 가르쳐줘서 가장 성과를 내기가 쉬운 것이 바로 단어예요. 단어 학습. 문법은 교사의 설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학생들도 학습 사전 같은 걸 보거든요. 찾아서 공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사의 도움 없이 내가 원리만 알면 혼자 터득해 나가기에 제일 좋은 게 단어예요. 그래서 단어 어휘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걸 이제 공부를 하시면 네,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어 문법인데 앞에 토가 달려 있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 네. 여러분이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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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교과목입니다. 한국어 교원에게 한국어 문법이란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공부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도 한국어 문법이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것도 한국어 문법 실력이에요. 현장에서 아무리 화려한 테크닉을 사용하는 교사도 결국은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게 한국어 문법 실력의 차이예요. 학생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교사인가 아닌가. 그 기준은 재미있게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나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주는 선생님이에요. 학생들의 평가는 매우 매우 냉혹합니다. 네, 모든 교육기관이 강의평가를 다 해요. 특히 한국어 교육기관은. 그리고 많은 대학 부설기관의 한국어 교사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평가에 따라서 계약이 연장이 안 되기도 해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부단히 공부를 하셔야 하는 내용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네, 필수로 있어요. 아,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연계 교과목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연계 교과목은 쌍이 되는 교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법론을 공부하고 나서 이 문법론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함께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고 순서로 보면 내용을 알고 방법을 아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문법론을 듣고 문법 교육론을 들으시라고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학기에 아마 처음 들어오셨지만 문법 교육론을 신청하신 분들도 계세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문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문법론 수강 배경 지식 없는데 문법 교육 신청하신 분은 한국어 문법 공부를 하시면서 이걸 들으셔야 도움이 돼요. 그냥 방법론만 들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방법론은 방법이거든요. 네, 중요한 건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여기 지금 이제 발음교육론이 있습니다. 발음교육론은 발음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교과목 중에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가 있었죠? 네. 이거 수정해야 되겠네. 예전에 이게 음운론이었어요. 그 교과목이. 그래서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하고 쌍이 되는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말소리의 이해에서 한국어 음운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에서 발음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실제적인 방법들을 익히는 그런 교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건너뛰었네요. 제가. 네. 일단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의미화용론이라는 교과목이 있어요. 근데 의미화용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에게 그 낯설 수가 있는데 의미론은 한국어 단어의 의미, 문법의 의미에 관한 내용이고요. 화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화용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쓰느냐예요. 아까 우리가 아서와 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했죠. 두 개의 의미는 같아요. 의미. 네.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 표현. 그런데 아서와 니까는 뭐가 다르냐 하면 화용이 달라요. 화용. 네. 아까 그랬었죠. 니까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정보가 이유가 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그래서 니까는 뒤에 뭐뭐 지가 항상 같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왜? 너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것이 바로 화용입니다. 한국어 초급에서는 화용이 덜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가 덜 중요해요. 의미만 알면 돼요. 그런데 중고급으로 갈수록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쓰인, 어떤 태도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 달라져요. 왜냐하면 한국어가 굉장히, 학문적으로 하면 고맥락적인 언어, 이렇게 이야기 하고요. 그냥 일상어로 얘기하면 남 눈치 많이 보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눈치를 많이 봐요. 상대방이 지금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뒤에 표현 선택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네. 그래서 이 문자 보낼 때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고민하시잖아요. 네. 문장 끝을 어떻게 맺을까 고민하시죠? 화용이에요. 화용을 걱정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표현들도 열댓 개가 돼요. 한국어가. 그게 누구와 무엇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내 태도는 어떤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다 골랐어요,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것이. 네. 우리는 그게 직관적으로 된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아, 여기에서는 이렇게. 근데 가끔 문자로 할 때는 이제 그 고민이 되니까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죠. 네. 이 화용은 중고급 학습자로 갈수록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 화용도, 네, 고급 학생들까지도 잘 유창하게 말하게 가르치시려면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이번 학기 개설된 교과목 중에 외국어 습득론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어 습득론은 외국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이번 학기에 이게 개설이 안 됐죠. 이유가 뭘까요? 똑같아요. 네, 작년에 강의 평가가 너무나 나빴어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을 바꾸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교수님으로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오픈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언어를 공부할 때 학습자 입장에서 어떻게 외국어를 받아들이느냐예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어휘교육론이 있어요. 어휘교육론은 네, 한국어 단어의 이해, 예전에는 어휘 형태론이었어요. 네, 한국어 단어의 이해와 쌍이 되는 교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이해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럼 단어를 어떻게 교육할 거냐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입니다. 역시 뭐 어휘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면 선택해 들으시면 되겠고요. 한국어 화법의 이해는 아직 개설이 안 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문화의 이해가 있어요. 한국 문화의 이해는 아까 이제 우리 한국 언어와 문화는 뭐 같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에요. 약간 무겁다는 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강의 평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그럼 결론은 뭐냐? 공부하기는 어려운데 괜찮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전체적인 평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걸 다루고 있고요. 연계 교과목은 한국 문화 교육이 있어요. 네, 역시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를 다루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형역 교과목 중에 이게 이제 일상 문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일상 문화. 문화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 일상 생활에 대한 모습, 현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떠냐에 관한 관심이 제일 많아요.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이제 문화 교육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전통 문화 관심을 가지시는데 해외에 있는 학습자들 전통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한국 전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제일 먼저 관심이 있는 건 지금 현재의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걸 좀 다뤄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만든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의 이해는 개설이 안 돼서 여기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과목으로 가겠습니다. 3학년부터 보시면 3학년 교과목들이 많죠? 많습니다. 네. 국어 기본법에서도 가장 많은 이수 학점을 요구하고 있는 게 3위 영역이고 교육 현장에서 가장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할 실제적인 것이 이 교육 방법이라서 3학년부터 이제 3영역이 많아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3학년에 이해 교육론이 있어요. 네. 그 언어 기능을 네 가지로 나눌 때 말하기 다음에 네, 쓰기, 네, 듣기, 읽기 이렇게 네 가지 기능으로 나눕니다. 네 가지 기능으로 나누는데 이 네 가지를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렇게 말하기와 쓰기, 그 다음에 듣기와 읽기 이렇게 나누고 기능을 이것은 밖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머릿속에서 뭐 해요? 이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 잠깐만. 네, 그렇죠. 밑에 거. 소리가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와서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나는 그렇지.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해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어의 이해 기능. 그 다음에 이거는 입으로 나가고 글로 나가요. 무엇이? 내 생각이. 그래서 이건 이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네 가지 기능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지금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이해 교육론이 있고 다음 학기에 표현 교육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교육론은
듣기와 읽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여기 표현교육론은 말하기와 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형역의 다른 교과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학점의 여유가 있으시면 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현장에서도 이 네 가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영역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법 교육론이 있습니다. 문법 교육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하고 쌍을 이루는 교과목이고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문법 교육은 한국어의 처음이자 한국어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어 교사는 문법과의 싸움을 줄기차게 해내요. 그리고 초급, 중급까지의 한국어 문법은 여러분이 한국어 모국어 화자이고 그리고 조금 공부를 하시면 해결이 가능한데 한국어 고급 문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어 고급 문법은 주로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화용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 한국어의 화용적인 특성과 관련되는 고급 문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돼 있지 않아요. 충분히 돼 있지 않아서 가르칠 사람들이 정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한국어 가르치다가 내가 연구해봐야겠어. 네, 이래서 한국어 문법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사들 출신 중에 가장 많이 전공하는 영역도 역시 한국어 문법 교육이에요. 이 문법에 관한 거. 그만큼 한국어 교사들에게는 고민이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문법에 관한 공부는 그래서 이거 전공 필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교육 실습 준비하실 때 수업 준비, 이 문법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실습 수강신청 자격 그 심사에 이 과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교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교육론 아까 말씀드렸고 자 여기 보면 중국어권 한국어 교육론, 영어권 한국어 교육론 그 다음에 여기 4학년에 일본어권 한국어 교육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학교에만 있는 교과목이에요. 네, 왜 저런 교과목이 있느냐? 앞으로 더 생길 거예요. 더 생길 건데 지금 현재는 세계 언어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해외로 나가시겠다. 그러면 저한테 교수님 저 어디 가서 해외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역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저 중국에 가서 한국어 교육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래도 대답을 못해요. 제가 질문을 하죠. 어느 교육기관 생각하시는데요? 대학에 가실 거예요? 고등학교에 가실 거예요? 뭐 하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한국어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과목을 만들었어요. 이번 학기에 있는 중국어권 한국어 교육론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 세 개 교과목이 흐름이 같은데요. 제일 먼저 그 언어권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려요. 그럼 언제쯤부터 시작이 됐고 어떤 교육기관들이 있고 뭐 어느 정도 학생 수는 있고 여기에서 한국어 교원이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뭐 교육기관의 종류는 뭐뭐가 있고 뭐 이런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하기가 편하고 이런 부분은 한국어 학습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런 특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한국어 문법, 발음, 뭐 어휘, 문화 이런 거에 대한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에게 한국어 발음을 가르칠 때 중국 사람들은 한국어 발음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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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한다. 그래서 제일 어려워하는 발음이 이거고 그래서 이거를 가르칠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한국어 교원이 되려면
점점점점. 네. 이러이러한 준비가 필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흐름은 대충 다 같아요. 이 세 개의 교과목이. 네. 그래서 별도의 교과목인데 국립국어원에서 우리 학교에 연락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세 개의 교과목이 성격이 같은 것으로 평가를 했다. 우리 이 심사위원단은. 그래서 3영역에서 필요한 학점이 24학점인데 이 과목을 다 들어서 9학점 이수는 하지 않도록 학생 지도를 해주기 바란다. 가능하면 원하는 지역의 한 영역만 선택해서 네, 듣기를 권장한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내를 드려요. 네, 물론 학점 여유가 있는 분은 다 들으셔도 관계가 없어요. 3영역에 24학점 다 하고도 나는 더 학점 여유가 있어서 더 듣겠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 개의 교과목이 다 심사 대상이 되진 않아요. 그 세 개가 다 올라오면 세 개를 하나로 쳐서 심사를 하겠다. 이게 이제 국립국어원의 입장이에요. 네. 자, 그리고 문화교육론. 네. 그 각 언어권별 그 한국어 교육론은 그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수강을 할 수 있어요? 없어도 불가능하진 않은데 들어본 분들이 그 언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특히 발음 부분, 발음하고 문법 부분은 그 언어에 대해서 모르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아요. 네. 평가할 때도 그 해당 언어에 대한 질문을 하시진 않아요. 교수님이. 네,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생들도 들을 수 있다는 걸 교수님들이 아시고 개발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보면 한국어 교육과 멀티미디어라고 있습니다. 그 한국어 교육을 하실 때 사용하는 자료들이 교재가 있죠. 교재가 있어요. 근데 교재만 가지고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재에는 담는 정보가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은 교사가 해야 하는데 교사가 입만으로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해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도구가 있으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소리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여주거나 그리고 또 연습시킬 때도 연습이 이런 연습 문제지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시각적인 자료 뭐 이런 걸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교과목에서는 멀티미디어를 사용해서 교육 자료를 만드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에게 시켜드려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그 프로포절에 따르면 한 학기 수강하고 나면요 여러분이 포트폴리오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수업 자료를 만든 결과물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쭉 배우고 마지막 과제가 그거예요. 그 배운 방법을 사용해서 뭘 하나 만들어내는 거. 네. 그래서 그런 수업 자료 개발에 욕심이 있는 분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다루는 내용이 전문적인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컴퓨터에서 멀티미디어 사용을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재미없다고 그래요. 너무 기본적인 걸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멀티미디어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네,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교과목이고요. 문학교육론 아까 했고 평가론이 있어요. 교육을 하고 나면 이제 교육을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시험이 치러지죠. 그런데 가르치는 일은 하는데 시험 준비나 시험 실시는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업 과정 중에 평가, 그러니까 뭐 퀴즈나 뭐 이런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구성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말하게 듣기, 읽기, 쓰기 문제 개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의 실제에 관한 네, 공부를 여기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교과목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영역이 없다예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교과목이라는 거죠. 네. 이 교과목은 한국어가 사용이 될 때 담겨져 있는 언어적인 문화적인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속담. 그러면 한국어 속담은 한국인의 어떤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국어 기본법이 문제가 언어 문화 영역을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하시는 분들도 그 규정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언어 문화를 어디에 넣어야 할까? 1영역인가? 4영역인가? 그래서 평가에서 배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역은 지금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고 외국인 학습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언어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 학점에 여유가 있는 분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특히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생활문화 이런 것도 중요한데 문학작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해외 학습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문학작품 뭘 외국인에게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많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을 교육할 때 많이 선정되는 그런 문학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그런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학을 교육할 그런 이제 의향이 있으신 분들 대표적인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해서 소양이 없는 그런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교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는 한국어를 가르칠 때 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교재 개발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아실 수 있는 교과목인데요. 여러분이 국내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뭐 국내나 국외나 어떤 역량이 갖춰진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지정된 교과서가 아마 나올 거예요. 선생님 이 교재로 수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도 많은 해외 교육기관들은 교재가 선생님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사가 교재를 개발해야 되는 현장도 아직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요. 교육과정은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교재는 어떻게 개발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문화 한국어 교육론은요, 우리나라 안에 아까 이제 KSL 말씀도 드렸지만 네, 다문화 사회이고요.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예요. 다문화 국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이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문화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는 4영역 교과목인데요. 네, 우리나라 문화하고 다른 나라 문화하고의 비교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많이 다녀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면 학습자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학습자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해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싸우는 것 같아. 그렇게 애들 목소리가 커? 사실 한국 사람도 목소리 만만치 않게 커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은 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까? 아우 그 더운 나라 사람들 말이야 게을러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그들의 환경 안에서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에 이유가 있거든요. 그 환경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네 한국 문화와 타문화를 비교 관점적으로 보고 있고 강의하러 이제 오시는 분들이 해당 언어권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셨던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한국어 교원으로 해당 언어권에 대한 문화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문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거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국어 교육 실습이 있는데 앞서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교육 실습은 이전의 학습 내용들을 모두 다 토대로 해서 교육을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학기에 수강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렸고요. 수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네. 그 과목은 여러분이 마지막 학기가 되기 전까지 꼭 이수를 하셔야 되니까 특히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은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과목 이수를 미리 설계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내 학기에 내가 무슨 무슨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것인가를 미리 설계를 해놓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을 넘겨서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한국어 학부의 교육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첫 학기 하시는 분들 욕심을 내시면 좋아요. 그러나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내가 그냥 버텨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학기 보내시기를 바래요. 모르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다음 학기가 되면 또 나와요. 이거 내가 지난 학기에 무슨 교과목에서 과목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내가 분명히 공부했던 건데 또 나오네. 세 번째 학기가 되면 그런 게 더 많아져요. 그리고 어느새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무슨 말인지. 네 번째 학기가 되면 다 아는 얘기예요. 나한테 설명해보라고 하면 설명 못하지만 알고는 있는 거 정도는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학기에 낯선 개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좌절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건 버텨보자. 네, 한 학기 버티시면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